편의점의 강도가 검색해볼게요. 제일 첫 번째 사진으로 하면 되는 거죠? 조선로코 녹두전 제작 발표회 때 사진인데 처음 공식 석상이었어가지고 되게 약간 떨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호. 네, 저 알아요 이거, 이 사진. 필라테스, 현대무용, 배드민턴, 수영, 걷기, 액션스쿨도 다니고.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찍으면 이 모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 모습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모습에서 벗으면 이 모습이 나오거든요. 시기가 같은 시기에 찍었던 제가 봐도 인상 깊네요. 처음에는 되게 민망했죠, 저도. 이 모습도 아니었어요. 굉장히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나온 모습이고 머리 스타일도 이제 좀 자연스럽게 하려고. 방송 데뷔 짤. 지금의 제 몸무게보다 한 10kg 더 나갔을 때예요, 얼굴이. 이때 편의점에 강도가 있어가지고 제가 칼을 들고 있는 걸 보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위치를 알려주고 이렇게 친구한테 전화하듯이 재치 있게 뭐 했다는 것이 약간 포인트가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쫓아가고 이렇게 해서 잡았던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창 커뮤니티의 네임태그처럼 돌아다니는 게 2017년 이후였던 것 같아요. 이 소식을 친구들이 하도 물어봐가지고 관계자냐, 알바냐, 본인의 친구냐, 뭐 가족이냐, 전혀 저희도 누군지도 모르고 정체도 모르는 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기대했던 것보다 반응이 되게 좀 좋았어가지고, 노래가 워낙 잘 됐다 보니까 지금은 또 이런 얼굴이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이때 워낙 애됐어가지고. 아, 뭔지 알죠? 익숙한 시네요. 3대째 내려온 카누는 지상으로 간다, 이게 제목이고요. 삼부자가 차려놓은 주황색 천막에는 카누를 타고 흐르던 강에 물고기를 닮은 붕어빵들이 입술을 삐죽거리고 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썼던 시입니다. 독서실 앞에 있던 포장마차에 이제 어묵도 팔고 붕어빵도 팔고 장사하시는 분 관찰하면서 썼던 시. 굉장히 순수하고 때묻지 않았던 시기에 지금과는 좀 다른. 뭐가 많네요. 오, 되게 많다. 아! 이게 있구나. 이때 재밌었어요. 제가 한 거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실제로 극 중에서도 이제 제가 한 걸로 나오고, 이제 저도 하고 되게 웃기고 엄청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제가 셀카로 찍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열심히 운동했던 배드민턴, 아까 어떻게 준비했냐고 할 때에 나왔던 운동도 있네요. 미스터 선샤인 촬영할 때 사진도 있네요. 고생하면서 재밌게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셀피요? 이거? 아, 이것도 드라마 촬영할 때 이제 찍은 건데, 이건 제가 찍은 건데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장동윤의 짤터뷰였습니다. 안녕.